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화상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시장이 이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맞아서 상승 탄력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요. 간밤장은 막판에 좀 탄력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날짜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나스닥까지 올랐으면 상당히 기분 좋았을 텐데요. 나스닥이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도 기록한 이후에 결국은 막판에는 좀 힘이 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로 중심이 되는데 또 러셀 2000은 1% 이상 올라가면서 오늘 러셀 2000은 사상 최고가로 끝난 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려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반면에 바이든 당선인이 추가적인 부양책이 또 나와야 된다. 대규모 부양책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한 것은 시장에서 호재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유가가 또 오늘 48달러를 넘어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경기가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주식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금융주가 올라갔고 소재주, 산업주,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오늘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어저께는 유일하게 올라갔던 기술주라든가 부동산 주식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 3일 동안 계속 내려갔던 델타항공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나름 3, 4% 올라갔고요. 카니발 크루즈는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가 좀 반등하다 보니까 오늘 쉐브론이 올라간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기존 백신이 좀 더 이제 조사가 돼야 되겠고 좀 더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바이언텍과 같은 데서 말을 했지만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런 보도가 있다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어제와는 다른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가운데 나스닥만이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내구재 주문 그리고 개인 소득, 뭐 소비 지출 이런 관련 지표들 나왔거든요. 먼저 이제 우리가 항상 매주 살펴보는 실업 청구 건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보통 이제 목요일날 밤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빨리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지표들이 하루 땡겨서 발표된 것이 있었습니다. 80만 3천 건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거의 4주 만에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죠. 전망은 88만 8천 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각 자체가 여전히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많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은 역시 이제 내구재 주문입니다. 내구재 주문하면 헷갈려하시는 분 많지만 이건 내구재 주문은 이제 기업체도 쓸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라든가 집에서는 냉장고 이런 것들인데요. 딱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쓰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탁기 한번 사면 3년 이상 다 쓰실 분이 거의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구재 기본의 어떤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하튼 내구재 주문이 오늘 이번 달에 0.9%가 전월 대비 늘어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전월 대비입니다. 특히 이제 운수 장비 부문 1.9%가 늘어났습니다.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렸고요. 2%가 늘어났고요. 항공기 및 주문이 15.7%나 늘어났습니다. 비군사용 이런 거 제외하면 2.8%가 줄어들었고요. 여튼 이 중에서도 핵심 내구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0.4%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구재 주문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속도는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코로나19에 대한 빨리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개인 소득은 예상보다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찌되었건 지금 다시 많은 곳이 셧다운하는 곳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셧다운이 되면서 일자리도 좀 잃어버린 모습이고요. 소득도 함께 줄어든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날은 디즈니, 뭐 니콜라, 퀄컴 등이 올라와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저께 내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 10개 중에서 4개를 먼저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역시 디즈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웰스파고에서 투자를 올려놨는데요. 저는 이런 친구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근데 진짜 디테일이 있습니다. 182달러에서요. 200달러도 아니고 201달러로 올려놨는데요.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모건 스탠리가 엊그저께 바로 이틀 전에 200달러로 올리면서 월가 최고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달러를 더 거기서 탑했다, 올렸다라고 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오늘 스트리밍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경기 회복하면 극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항공주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주는 디즈니가 아니겠느냐는 지각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디즈니에 대한 최근에 월가의 투자 의견이 제가 표로도 준비했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장중 최고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종가에 준 최고가는 아주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니콜라는 앞서 전에 투자 포인트에도 앞서 소식 전한 거 저도 들었지만, 이게 상당히 좀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고, 국내에서 제일 많이 주식 갖고 있는 건 여러분 보도 보셨겠지만 테슬라인데요. 은근히 또 니콜라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니콜라 갖고 계시면 상당히 속상하실 텐데요. 여하튼 리퍼블릭 서스와의 전기 쓰레기 트랙이죠. 이거는 개발 파트너십을 종료하면서 이렇게 때문에 상당히 악재가 좀 중첩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팔란티어는 영국 보건복지부와 3,550만 달러의 2년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2%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퀄컴은 요즘 핫 이슈가 많이 있죠. 애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배워드에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올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반면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쪽이 스퀘어나 페이팔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 배어드에서는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바꾸면서 245달러 제시했는데, 오늘 제법 많이 스퀘어라든가 페이팔 그리고 쇼피파이 이런 것들이 오늘 같이 오늘 동반해서 좀 하락 조정 받는 압박을 보였고요. 텐센트 뮤직 좋아하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리더하면서 매수 의견을 보이면서 목표 주가를 17달러에서 21달러 올려놨는데요. 주가는 오늘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네, 팔란티어의 호재 그리고 각 종목들의 목표 주가 변동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사상 최고가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타 랠리를 기다리면서 이제 12월 말 굉장히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요.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위원님. 뭐 네네. 다음쯤이면 이제 올해도 끝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년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전망을 해봐야겠죠. 내년 증시 전망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월가 예측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이 여전히 많은데요. 오늘 내놓으라는 아이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2021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딱 1년 후가 되겠죠. 4,056이 평균 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 대비 9.5%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월가의 주요 아이비들의 평균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고는 저도 소개해드렸지만 JP모건의 4,400포인트를 최고로 제시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그다음에 4,300입니다. 최저는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똑같이 3,800을 제시하고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표로 정리해봤는데, 많은 것들도 그다음에 내놓으라는 곳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올해 아주 긍정적으로 봤던 모건 스탠리가 3,900을 제시하고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클레이스도 4,000포인트 정도니까 얼추 평균은 4,000에서 4,100 사이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내년 한 해의 전략을 어떤 구상해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월가의 증시 전망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 분산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11개 섹터를 한번 살펴봐야 또 분산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섹터들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념 자체가 어렵고 이거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가 여러분들 경영학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은 투자로운 시간에서 배우는 시간인데 이게 한 학기 내내 하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아주 그 투자론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딱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것 중에 부족한 것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분산이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에 11개 섹터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 주 초에 각 섹터의 토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단기적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그런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저런 섹터에는 부족한데 없는데 할 때 관심 가지기 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선정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섹터 종목을 빨리 소개만 해드리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즈니가 되겠고요. 놀이공원, 크루즈, 영화관 재개 이런 것이 이슈가 되겠죠. 크루즈가 웬 말이냐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크루즈선에서도 그 디즈니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일주일이건 한 달 내내 어떤 캐릭터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들인데 꽤 많이 있어서 크루즈가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소비재는 호텔이 들어갑니다. 힐튼 호텔이 들어가고요. 필수 소비재는 월마트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는 앞서도 잠시 특징주에서 소개해드렸던 쉐브론입니다. 가치주로의 최대 섹터 로테이션 했을 때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셰프로는 오늘 현재 가격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뽑힌 것 같고요. 금융주에서는 대표적인 보험이죠. 올스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HCA 헬스케어라는 곳인데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체인입니다. 그래서 병원 체인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산업재에서는 대표적인 항공주보다는 알래스카 항공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가치주고 경제활동 재개의 어떤 호재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IT 쪽에서는 코보입니다. 코보는 저도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방송할 때 저희 준비한 종목에 코보가 들어가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코보가 또 선정했더라고요. 5G라든가 사물 인터넷 시대의 어떤 수혜주군 중에 하나이자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때 소재가 되는 것이 코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업 중에서는 베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베일은 세계 최대의 철강석을 갖고 있는 브라질 기업입니다. 그래서 베일도 뽑혀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부동산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리츠 투자하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리츠가 리얼티 인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리얼티 인컴이 속해 있고요. 유틸리티는 저 자신도 관심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역시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넥스테라 에너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11개를 뽑아놨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소개해주셨으니까 위원님 캐롤 네. 한번 불러주셔야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다음에 스튜디오로 모시면 한번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회적 분위기는 비록 좋지만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콕하시면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